63페이지, 그죠? 63페이지 10번. 몇 번? 10번, 그지? 그럼 여러분, 63페이지 거기, 63페이지에 10번인데, 여러분, 거기서 요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묶은 대리인이 있는데, 그지? 요렇게, 여러분, 갑, 을, 병이 있잖아, 그지? 그럼,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했단 말이야. 그럼, 무효잖아, 그지? 무효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이 을이 갑의 아들이단 말이지? 묶은 대리인이? 어쨌든, 본인은 위험 무효? 무효지. 근데, 처분하고 난 뒤에 이 묶은 대리인이 갑을 상속받았다 이게 뭐 받았다? 상속받았.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본인은 뭐지지 않지만 책임지지 않지만 그럼 이제 을은 자기가 묶은 대리인도 되고 또 누구도 되고 본인도 되잖아요. 그러면 묶은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당연히 뭐 취내야지. 자기가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뭐 진다? 책임진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이건 늘 나온다. 다시 묶은 대리인이 누구를 상속받았다? 본인을 상속받았다? 그럼 당연히 뭐? 추인해서 뭐 진다? 책임진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자 10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임해도 이전 등에 해줬다. 그 후, 을이, 묶은 대리인 을이 갑을 뭐, 단독 상속한 경우 틀린 것. 자, 그럼 머릿속에 당연히 뭐 진다? 당연히 뭐, 책임진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그래서 자기가 본인의 입장, 상속받은 갑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원칙은 갑과 병의 계약은 뭐하다? 무효지. 묶은 대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병 명의의 등기는 실질적 관리 관계와 부합함으로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예. 당연히 아까 어른 뭐 진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 실체 관계와 부합함으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일단 병.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어른 묶은 대리를 이유로 등기 말소, 자, 일단 어른 병 앞으로 된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어른 말소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어른 묶은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아까 일단은 병에게 넘어간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당연히 어른 뭐 진다? 책임진다. 누구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본인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 있다. OX, X. 그치? 그럼 5번. 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어른 정에게 등기 말소 할 수 없다. 일단은 누구한테 넘어간 거는 유효. 병에게 넘어간 거는 그대로 마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11번 갑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한 계약, 이건 묶은 대리지, 그지? 무슨 대리? 묶은 대리.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죠. 묶은 대리에서, 그러면 묶은 대리인데, 그지? 그러면, 무슨 방은? 상대방은 요 사람이 처음에 묶은 대리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 때는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또 없었던 걸 하자, 뭐, 했던 거, 그대로 된 거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이 뭐였을 때?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묶은 대리인 줄 알았을 때는, 상대방이 묶은 대리인 줄 뭐, 알았을 때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막 그 압박을 가한 거 이행해라거나, 손해배상 하거나, 자기가 했던 걸 거둬들인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여전히 이행 청구하거나 손해배상하거나 그 다음 또 자기가 했던 거 철회하기 위해서는 뭐라야? 선이라야.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은 경우는 무슨 방은? 상대방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고 한 경우는 상대방 오직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최고만 할 수 있다. 뭐일 때도? 악일 때도 최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자기가 했던 것도 거둬 드릴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11번에 3번 갑니다. 11번에 3번. 무슨 방은? 상대방은 주어, 끊고, 안 경우. 뭐 경우? 안 경우. 이행 청구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배상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또 뭐도 없다? 철회 없다. 세 개, 그지? 그럼 여기서는 핵심 단어는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그 다음에, 안 경우. 그게 핵심이다. 그런 식으로 문제, 그지?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 11번에 5번도 마찬가지죠. 무슨 방이? 안 상대방은? 무슨 방은? 안 상대방은 뭐 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고, 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 뭐는, 최고는 안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꼭 짱짱짱.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을병입니다. 그대로 무슨 병? 갑을병. 자, 그러면 여러분, 을이 본인을 상속했습니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책임지죠? 뭐 해야? 추인해야 되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을과의 계약을 뭐, 철회한 병은, 다시 뭐 한 경우, 철회한 병은, 아니, 체결한 병은, 뭐 한 병은? 체결한 병은 주어 끊고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갑은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추인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병 또는 뭐 을. 원칙은 누가 원칙이다? 병이 원칙이고 을에게 알았을 때는 누가 알아야? 병이 알아야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는 거고. 그런 것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13번 갑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옳은 거. 여러분, 표현 대리는 소속은 어디 소속이고? 무권 대리지. 무권이지만,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 유권 대리처럼 본인이 뭐진다? 책임지죠. 그래서, 만약에 유권 대리 주장한다 하면 표현 대리까지는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유권 대리나 표현 대리나 똑같이 본인이 책임져서 유효한 것처럼 되지만, 무권 대리는, 아니, 표현 대리 소속은 유권 무권. 무권이지.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도 들어있다 하면 OX? X, 그지? 자, 13번 옳은 것 갑니다. 상대방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OX? X. 표현 대리는 소속 어디? 무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26조는 조금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126조 표현 대리 있어야 되죠. 있는데 초과했는데 초과인 것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된다. 같은 종류 OX, X. 그지? 그 다음에 3번 권한이 넘는 표현 대리 기본 대리에서 대리인에게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뭐 된다? 포함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3번. 그 다음, 여러분,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 몇 조입니까? 125조지. 몇 조? 125조. 그럼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대리인에게 권한 수여하지 않았고, 그 다음 특정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불특정 상대방도 되고, 그 다음 심지어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묵시적. 묵시적 대표적으로 되는 건 뭐? 총총총 이렇게 했잖아요. 무슨 총? 총총총.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알면서 묵인해서도 몇 조? 125조. 몇 조? 125조.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OX? X. 그지? 그럼 4번도 틀리고 3번 맞고 4번 틀리고 그지?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게 넘었다. 여러분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가노? 126조. 자, 여러분 125조, 126조, 129조 있는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126조. 넘었다 하면 무조건 몇 조로 간다?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갑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갑니다. 대리에 관해서 옳은 것.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끊고. 자,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조건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뭐 선임 감독상의 뭐진다? 책임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뭐 과실 책임.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보존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잖아요, 그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관리행위는 뭐,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OX? X, 그지? 수권 없이도 할 수 있고.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자, 소멸 후 선임하여 하면 몇 조? 129조.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맞죠? 예. 핵심 단어는 뭐 후에? 소멸 후에 선임하면 뭐? 129조. 3번 정답.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짱짱짱. 4번 뭐? 짱짱짱. 4번 좀 이따 설명하고 5번 갑니다. 여러분 5번은 126조죠. 조금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뭐 기본 대리권이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심지어는 뭐 공법행위든 무슨 행위든 공법행위든 있는데 넘었다 몇 조? 126조.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성립한다죠. 5번. 자, 4번 갑니다. 4번 간다. 몇 번? 4번. 여러분 4번은 지금 몇 조고? 125조잖아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가 줘. 자, 4번은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자, 야,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어?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해야 되는데, 야, 내가 내일 모레 해외행 가기 때문에 내가 못 오고, 내 대신 우리 친구 어리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어라고 계약을 체결해라. 누가? 누가? 본인이. 누가 이게? 상대방이 대리권 수여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어리에게 대리권 수여해야 되는데 수여 안 하고, 무슨 쪽? 훌쩍 갔잖아요.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어리 상대방한테 오니까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대리행위 했단 말이에요. 어라고 하면 몇 조 표현대리 때노? 125조죠. 그럼 125조에서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데 누구한테 표시하는 게 중요하노?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실질적 수권행위 없다. 그래서 결국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한 어리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하니까 나중에 본인이 돌아와서 나는 모르겠다. 너한테 표시는 했지만 그 사람에게 수여 안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 못 져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책임져 하면 책임지잖아요. 그럼 125조 지금 요 제가 125조 설명했잖아요. 125조에서 본인과 대리 관계는 무슨 자가? 진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아예 조금도 없잖아요. 뭐 아예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그게 지금 4번 누가? 어? 표현대리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 OX, X. 무슨 금이 없어도, 조금도 없어도, 본인과 대리인, 표현 대리인 사이에 무슨 금이 없어도, 조금이 없어도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꼭 끼어간다고 4번 잘 낸다. 4번 유형을 알면 된다. 본인이 상대방에 내 대신 어를 보낼 것이다 해놓고 훌쩍 갔다. 근데 전혀 대리인에게 권한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어리 상대방이 가서 했다. 상대방은 누구의 말을 믿고? 본인의 말을 믿고 했다. 본인이 돌아와서 모르겠다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책임져? 하면 뭐진다? 책임지는데 본인과 누구? 대리인 사이에 무슨 짜는? 진짜는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뭐 유효, 무효. 그러면 뭐 있어도 무효라도 관계 없다. 진짜가 있어야 된다. OX? X. 진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기억한다. 그런 거 꼭 기억하고. 자, 15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소유하였으나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이거 몇 조고? 126조지.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오라 했더니 아예 팔아버렸다. 몇 조? 126조. 옳은 것. 을은 표현대리 승립을 주장할 수 있다. OX. X죠.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해야지? 그렇지. 병이 주장해야지. 을이 표현대리가, 표현대리니 주장, 표현대리는 무슨 직? 오, 직,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본인은 책임질라면 뭐 해야 된다? 추인. 그래서 표현대리가 승리한 상대방은, 여러분 상대방은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이라야. 그래서 여러분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하면 무조건 OX, X. 상대방이 과실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과실과 서로 깐다. 우리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몇 대 몇 있잖아요. 그걸 무슨 상계라 하노? 과실상계라 하잖아. 그지? 그 몇 대 몇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정할 때 쓰는 거지. 요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단어가 아예 올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방이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아예 상대방은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본인한테 할 수 있는 뭐만 있다? 최고만. 뭐만? 최고만. 그래서 3번은 병은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4번 짱중요,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무슨 정무요, 확정 정무요,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 다음 5번, 을이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간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무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됐습니까? 병과 체결한 거, 병이 선의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승립할 여지가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다시 합니다. 을이 X 토지를 매매 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했다. 이 제목 붙여놔. 5번.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인.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고 표현대리가 승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을 또 제목 붙이면 현명하지 않았다. 다시 뭐 했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표현대리 없는 거 한번 해보자.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는 거. 첫째, 확정적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 다음에 103, 104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대라. 훔쳐내어. 위조하여. 오케이, 잘하네. 마음에 든다. 사칭하여. 그 다음에 모용하여. 그 다음 도용하여. 그지? 요런 단어가 나오면은 협의의 무권대리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왜냐면 여러분 무권대리 하면은 협의의 무권대리와 뭐 표현대리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무권대리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되겠습니까? 예, 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현명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리 없고, 표현대리 없고, 뭐 없다? 착오 없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대리 없고,
편들이 없고 뭐 없다? 차고 없다. 그럼 어쨌든 요 다섯 개는 무슨 대리 없다? 빨리 편들이 없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거 하고 또 아까 몇 조 125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OX. X 전혀 조금도 없다. 그지? 그래서 본인과 편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대리행위, 유효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OX, X. 그지? 그 다음 또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조금만 있는 상태 넘었다 몇 조? 6조. 그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무슨 대리? 임의 대리. 126조에서 법정 대리 나오면 무조건 OX, X. 몇 조에서? 125조에서 무슨 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또 아까 협의 묶은 대리에서 무슨 방위? 자, 무슨 방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건 뭐? 최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는 상대방의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에서 과실, 특히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에 나오면, 아까 서로 몇 대 몇, 몇 대 며칠이 과실상계잖아요. 과실상계는 무슨 배상 정할 때 쓰는 거지? 손해배상 쓸 때 쓰는 것이지,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에 적용한다. 과실상계에서 서로 깐다. 하면 OX, X.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꾸만 접근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갑니다. 자, 74페이지로 갑니다. 자, 1번. 무효인근은, 여러분, 지역권에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도, 무슨 권에는? 지역권에는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그 다음에 2번은 단속규정 유효. 2번은 무슨 규정 유효? 단속규정 유효. 3번은 여러분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 전대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다음에 여러분 아까 지상권 지역권 오늘 한 지상 오늘 한 지상권 지역권 됐습니까? 영구 무한의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게 유효.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럼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오늘 했잖아요. 지분의 무슨 물건은? 용익 물건은 설정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 지분의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그지?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무효인 거. 4번. 사회질서 위반 하면 103조. 사회질서 위반 하면 뭐 조건이, 만약에 조건이 103조다. 요 또 잘 온다. 조건이 103조다. 조건만 무효다 하면 OX, X.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여러분 3번에 1번 틀린 거는 3번인데 3번에 1번 여러분 불공정 법률행위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여러분 저번에 했죠. 4분의 우리 저번에 얘들 때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사기 팔았다. 무효다.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오려니까 무슨 방위? 상대방이 돈 정상적으로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그럼 그거는 언제부터 그 계약은 계약 체결한 때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유효.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될 수 있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3번은 뭐고? 통정. 여러분 통정의 특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근데 가장 양도해놨잖아. 은하계
을에게 가장 양도라는 말은 가짜로 양도해놨는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정말 내한테 팔아라. 그걸 넉자 무효, 아니 여섯자 무효행위 추인.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뭐 무효행위 추인. 언제부터? 그때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은 때부터지. 계약 체결한 때 하면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때 처음부터 하면 OX? X.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한 때부터? 취한 때부터. 그 다음 뭐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그죠? 그 다음 5번은 무슨적 무효가 됐다? 확정적 무효. 무슨적? 확정적 무효 하면 무슨지날? 오리지널 하면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도 다시 뭐 귀책사 있는 자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 자 뭐 고개 들고 무효행위 추인 다시 뭐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머릿속에 몇 조? 108조.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머릿속에 몇 조? 108조. 통정. 통정은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가장 양도. 어리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언제부터? 그때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그치?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이걸 뭐 하면 끊고.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은 그때부터 무슨 운? 새로운 행위한 것으로 본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된 법률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요거.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4번 짱짱짱. 4번. 3번 여러분 103조에는 추인 추정 없다.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4번은 무슨 진할 무효? 오리지널 무효. 무슨 진할 무효? 오리지널 무효.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오리지널 무효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폭리행위 무효하면 104조. 아까 몇 조? 104조. 4분의 1에서 만약에 무효 찾아오려니까 상대방이 돈 다 주겠다. 정상적으로 하겠다 하면 계약한 때부터 유효 무효? 유효. 뭐였어? 소급해서.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4번, 5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핵심 단어. 토지거래 허가 내의 을에게 매도하고 허가 받기로 했다. 옳은 거. 자, 여러분 그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했다.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협력 의무 이행 안 해도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 불이행 없고, 손해배상, 아니, 해제 없고. 근데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있다? 손해배상 있고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자, 옳은 것 갑니다. 기업 협력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오. 자,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불이행 없고 채무 불이행 없고 해제 없다. 니은 X.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무슨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도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무효죠. 그지?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금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유동적 무효 추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른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허가 받기 전까지는 등기 금방 뭐래 너.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 이전 등기 어쩌고 저쩌고 뭐 등기와 관계된 등기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허가 받기 전에는 아까 협력 이행 청구권 다시 뭐 협력 이행 청구권 있다 없다? 있고
협력 이행 청구에 대해서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뭐 가처분 감류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럼 거기에 지금 핵심 단어 찾아라. 이전 등기 절차.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뭐 리얼. 제가 어떻게 문제 푸는 줄 알겠습니까?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푼다.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취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여러분, 취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이 무슨 말이고? 절대적 무효. 대표적인 거는 취인 추정 없는 거 몇 조? 103, 104. 그지? 몇 조? 103, 104. 바로 나왔네. 뭐, 기억과 디귿. 그 다음 7번 갑니다. 틀린 거. 여러분, 주어, 주어. 3번 주어.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이런 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취는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이 말은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는 누가 와야 되노? 당사자가 와야지. 아무 말이 없거나 당사자가 와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소멸 후에,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이런 말로 오면 OX, X, 그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다시 7번에 3번은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법정 대리인은 하고 그 다음에 소멸된 후에 그런 식으로 문제 왜 틀렸는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은 요 제한능력자가 역시 뭐 후에 소멸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하면 뭐 법정 추인. 그 다음에 5번 경우 끊고 5번 뭐 끊고 경우 끊고 그 다음에 주어 뭐는 취소는 오직 취소는 무슨 직 오직 누구한테 상대방이란 의사표시 항상 끊어야 된다 경우 때면 주어 다시 뭐 경우 때면 주어 특히 문제 풀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8번 갑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병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 등기 해줬다. 누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근데 병이 갑이 미성년자임으로 적법하게 뭐 했다? 취소했다. 틀린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뭐 법정 대리인도 법정 대리인은 취소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취인. 그럼 취소하면 뭐 해서? 소급 무효. 오리지널 취소. 무슨 진을 취소? 오리지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미성년자임을 어리 몰랐더라도, 됐습니까? 몰랐더라도 병은 뭐,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본인과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중요 무효 취소 반환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자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반환 선이든 악이든 현존이익이다 여러분 생활비 썼다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뭐? 왜 남아있는 거로 보냐 하면은 여러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썼죠? 그러면 생활비로 썼죠? 원래 생활비는 뭐로 써야 정상이고? 그렇지. 월급으로 써야 되는데 월급 대신에 이걸 가지고 썼으니까 월급 그대로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근데 만약에 받아가지고 유형비로 탕진했다. 싸롱비로 썼다.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왜? 월급 가지고 싸롱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써야 될 돈을 그걸 가지고 썼다. 받아갖고 하면 남아있는 거로 본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노? 월급이. 당연히 월급 가지고 썼는데 월급 안 가지고 이걸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는 뭐, 4번은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생활비로 사용한 거. 하면 남아있다, 남아있다, 남아있다. 이걸 쓰면 월급이 남아있다. 그 다음, 만약, 어리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계했다면 병은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정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에 했죠? 제한 능력자 취소는 무슨 갑파? 막갑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쳐 준 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제가 가르쳐 준 거냐? 가르쳐 준 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갑은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계약 체결했다. 됐습니까? 누구를 기망하여? 을을 기망하여. 을과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을은. 누가 당했습니까? 을이 당했습니다. 을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당사자일 때는 무조건 취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 것 하면 누가 나와야 되노? 을이 나와야지. 갑이 나오면 법정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누가 나와야지, 빨리? 을이 나와야지. 그럼 1번, 2번, 3번, 갑이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된다, 빨리? 을이. 벗어난 을이 지급한 경우. 지금 누가 취소권자고? 을. 갑 나오면 안 된다. 누가 나와야지? 을이 벗어난 후에 이 없이 지급하면은 뭐 법정 추인. 근데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되는데 5번은 아까 뭐 추인입니까? 취소한다는 걸 전제로. 뭐 한다는 걸 전제로? 취소. 취소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돈을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5번은 취소한 것으로 취급합니까? 추인한 것으로 취급합니까? 취소지. 뭐 하게 될? 취소하게 되면은 받게 되는 돈을 누구에게? 정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앞으로 뭐 할 것이다? 취소할 것이다. 하는 거지. 5번은 조심해야 된다. 다시. 법정 추인되려면 취소권자가 행해야 되거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낀다. 왜 제끼노? 갑이 하는 거는 법정 추인 안 된다. 누가 해야 되노? 누가? 을이. 4번은 을이 지급했다. 법정 추인. 누가 지불했다? 을이. 벗어난 후에 이 없이. 다시 4번은 중요하다. 을이. 뭐 한 후에? 벗어난 후에. 뭐 없이, 이 없이. 근데 이를 유보하고 하면 의리하더라도 법정 추인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자, 10번 갑니다. 옳은 것. 취소 옳은 것인데, 여러분 3년 나오면 뭐 한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 하면 뭐 법률행위 한 날, 계약 한 날. 다시 3년 하면 뭐 추인할 수 있는 날. 다시 3년 하면 뭐 추인할 수 있는 날. 10년 법률행위 한 날. 다른 말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 경우 끊고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이익? 현존이익. 이거 무슨 이익? 현존이익. 무슨 이익? 현존이익.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됐습니까?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무슨 이익만? 현존이익만.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악일지라도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 다음에 추인은 여러분 법정 대리인 추인, 법정 제인 추인 소멸 후에 나오면 OX, X.
여기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는 우리끼리 하면 뭐 정상이 되고 난 뒤에잖아요. 정상은 누구일 때 취소 원인이 소멸 후에 나와야 되노? 당사자.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당사자를 가리킨다. 근데 법정 대리인 취는 소멸 후에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그 다음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뭐한, 예?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 말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끊고, 자, 취소권자 이행, 자, 추인할 수 있는 상태, 정상으로 되고 난 뒤에,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하면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이 보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은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그럼 다시 5번 다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주어 끊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후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고치면 정상이 되고 난 뒤에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소멸 후에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 취소권자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뭐 한 거로 본다? 추인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1번 요즘 11번 같은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뭐 몇 개 찾아야 되노? 확정적 고개 들고 확정적이지 않은 거 하면 몇 개 찾아야 되노? 유동적 무효 세 개. 무권 대리 무권리자 토지 거래 허가하고 취소. 취소를 유동적 유효. 결국 그러면 유동은 유동이라는 저번에 유동 골뱅이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몇 개고 무효 몇 개? 세 개. 취소 4개 해서 7개 찾아라 이 말이지. 그걸 무슨적이지 않는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무슨적이지 않은 거? 확정적이지 않은 거. 1번은 무효. 확정적 무효. 여러분 이번은 조심해야 되는데 무권대리 무효하면은 유동이죠. 일반적으로 무권대리 무효는 유동 미확정적 무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변한다. 니은 조심해야 되지. 무슨 방이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거절한 경우는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디귿은 취소. 디귿은 뭐? 취소니까 뭐? 유동적 유효, 미확정. 여러분,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자 고기 돌고 조건부 권리 다시 뭐 여러분 기한은 반드시 도래 맞습니까? 조건은 도래가 뭐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조건부 권리는 불완전한 권리잖아요. 미확정이잖아요. 맞잖아요. 내일 비가 오면 옷 한 벌 사주겠다.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건 권리는 미확정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는 리얼은 조건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 거? 처분하는 법률행위. 조건부 권리는 일반 권리나 똑똑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는 조건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처분하는 행위.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뒤에 게 핵심이다. 조건부 권리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 그냥 조건부 권리 하면 불확실한 거지만 조건부 권리를 뭐 하는 거? 처분, 양도, 상속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조건부 권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 하는 거? 처분하는 법률 행위는 확정 미확정. 확정. 되겠습니까? 예, 그거 조심해야 된다. 다시 조건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부 권리를 뭐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완전한 권리 불완전한 권리 불완전한 권리지만 여러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확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게 핵심이냐면 조건부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행위 처분하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이다. 예? 그 다음에 위험은 소유권 유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 소유권 취득 이거 할부 매매죠. 저번에 했죠. 할부 매매는 무슨 것만 이전하고 점유권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언제 소유권이 된다? 완납하면은 소유권이 이전한다 하는 건 뭐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니까 정지 조건이 붙었으니까 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음은 표현하면 뭐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하니까 정지 조건 무권리. 요거는 뭐 확정적이지 않다. 대기소권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거 취소. 그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확정적이지 않는 거 아까 무효 몇 개? 세 개. 유효, 유동적 유효, 취소. 취소 몇 개? 네 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조건부 권리. 무슨 부 권리? 조건부 권리 해서 그 여덟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몇 번? 12번. 자,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 효과 있는 것. 무슨 효과 있는 것? 소급 효과 있는 것. 여러분, 일부 취소. 어쨌든 일부 취소하면 언제부터 그 일부만, 일부만 언제?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1번 뭐 소급 효과 있는 것. 나머지는 무슨 효과 없다? 소급 효과 없다. 꼭 기억한다. 해지고, 그 다음 기한 도래하면 도래, 도래에서는 기한에서는 절대로 소급 없다. 다시 기한에서는 무슨 대로? 절대로 소급 없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무행위 취는 아까 108조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 5번 조심해야 되죠. 5번은 두 개로 나눈다. 소급하면 뭐가 와야 되노? 소급하면 뭐가 와야 되노? 순위. 소급하면 뭐가 와야 되고? 순위. 물권 변동은 뭐 한때? 본등기 한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는 두 개로 나온다. 몇 개로 나온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등기를 무슨 등기 한 경우? 본등기 한 경우 두 부류로 나온다. 뭐로 나누노? 순위와 물권 변동. 순위는 언제? 가등기가 바로 본등기 순위지. 가등기 시 순위로 뭐한다? 소급. 한다 이게? 소급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순위,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실체법상의 효력, 세 개 같은 말이다. 요 세 개 같은 말이다. 됐습니까? 요거는 언제? 뭐한 때? 본등기 한 때. 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4월 1일 날 가등기하고 본등기를 12월 10일 날 했다? 물권 변동은 언제? 12월 10일. 뭐한 때? 본등기 한 때. 두 개. 가등기는 기본적인, 요거 가지고 내가 이거 틀리면 투자로 바보 이런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하면 머릿속에 딱 두 부류. 순위 하면 뭐 소급 또는 가등기 시 순위.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실체법상 효력 하면 뭐한테? 본등기 한테.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또 이런 거 한번 쫙 정리한다. 언제? 9월, 10월. 다 이게. 응? 그때는 꼭 도서관에 공부한다고 처박혀 있으면 안 되고, 와 있네, 학원에. 응? 처박혀 있으면 이런 걸 뭐, 자기는 잘 안 되고, 혼자는. 선생은 아무리 무슨 빵해 보여도, 아, 이게 그걸 안 해. 띨빵한다 하면 오늘 죽삼하려는데. 예, 해도 막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리고 본등기에 관한 물권 변동 시기는 뭐 한때? 본등기 한때고 소급한다는 나? 안 한다. 그지?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인데 여러분 13번에 1번은 무효등기 유용. 무슨 등기 유용?
무효등계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무효등계 유형은 뭐한테? 비소급표. 유형에 관한 뭐가 있은 때부터? 합의가 있은 때부터. 가등기는 소급하여가 아니고 뭐? 유형에 관한 뭐가 있은 때부터? 합의가 있은 때부터.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13번의 2번은 취소권 행사 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3번은 제목 붙여라. 3번은 무효행위 추인. 다시 뭐 무효행위 추인 넘어 아까 108조 통증. 진짜로 의사표시 가장 양도했다가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뭐고? 5번은? 4번은 뭐고? 4번에 13번에 4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다시 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인데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 뭐?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요구할 때 요 권리자에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요 13번의 4번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인데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해서 무권대리 추인. 다시 뭐? 무권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 여러분 뭐 14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부각.